희망의 시계 소리 지금과 입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코 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서울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비틀거리며 아프리카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새긴 작았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손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뭐해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벌어진 듯 부러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별을 감춘 구름에 보인 달 골목길 홀로 외로운 구두 소리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초림만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린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에 너무 컸던 우산 날 울린 세상을 향해 접던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나의 두 맘 돌아봐도 이젠 없겠죠 두 손을 주머니 속 깊게 넣겠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었죠 두 보낸 가랑비도 쉽게 적겠죠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ould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웃음 어깨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대 내 머리 위에 우산 나의 곁에 그대가 없기엔 내 창밖에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그대 Welcome to our show. 디오빠 동해와 이오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테니스 쇼 시즌 5.
비 오는 날 꼭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야 하는 곡이죠. 유나 에픽하이의 우산. 네.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참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비가 무섭게 내리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거 보면 말이죠. 네. 비가 한바탕 또 시원하게 내려서 그런지 네. 이게 뿌연 하늘이 또 맑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 온 다음 날 참 좋아요. 공기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진짜 그건 맞아요. 네. 네. 아. 이렇게 우리가 멘트를 했는데 좀 봐주세요 대본 좀. 네. 지금 제가 좀 안 보면 좀 끌고 가주면 안 돼요? 아니 할 수 있는데 저도 네. 지금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아니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지 너가 리액션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 되잖아요. 네. 네 저희 네. 어,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 네 어떠죠? 어쩌죠? 네, 참고로 네. 네이버 나우 신사동 스튜디오 안에는 현재 날씨 네. 동해 쨍쨍 맑음입니다. 아 근데 주말 그 날씨를 지금 제가 검색해봤더니 왜요? 지난 건데 주말은 아직 안 지났죠. 아 내일부터가 주말이죠? 아 그거 얘기하는 거요? 아 저번 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하는 거? 이번 주말이요. 아 이번 주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네. 오늘 저희 네. 생방입니다. 오늘 생방이죠. 생방입니다. 오늘 생방입니다. 아, 오케이. 생생한 방송. 네. 생방. 예. 네. 네. 왜냐면,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뭐 하고 있을까요? 오늘 생방이잖아요. 아, 생방하고 있죠. 네. 네. 오늘 진짜 생방입니다. 네. 자, 어쨌든. 아니, 이거 날씨, 이거 왜요, 이거? 아, 주말 날씨가 흐리다고요. 예. 네. 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 주말 날씨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근데 왜 얘기 안 해줘? 아니 흐리다고 얘기했어요. 내 말 안 듣니 너? 주말 날씨 흐리다고요. 막 그렇게 귀에 꽂히진 않아. 자 6월 17일 신나는 Friday. 신나는. 네. Friday 금요일이니까요. 주말 외출 예정인 별님들 위해 아 이제 검색을 해본 거를 여기서 얘기해 드리네요. 아니 대본 보라고 했잖아요 저거, 내가 제발 네. 대본 좀 보세요 대본 보고 오라고 했죠 내가 네? 아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진짜. 주말 전국 날씨를 제가 지금 검색을 했습니다 아 했잖아요 검색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싸울 거예요? 아, 미러링 미러링 해주세요 Get it 미러 미러링 자 오늘 이제 하는 거예요 날씨. 이제 이거 알려드립니다 네. 자 토요일 자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약간 흐리네요 야 제주도만 해가 쨍쨍해 제주도 가자 여러분 제주도로 가세요 제주도 가자 해 보고 싶으시면 제주도로 가시고 제주도 가자 네, 서울 기온은 21도 뭐 대체적으로 한 21도 정도 되네요 자 일요일 날씨입니다 일요일 날씨 아 강릉이랑 요 울릉도 독도 쪽 요쪽 울릉도 동남쪽 해가 따라 쨍쨍 외로운 여기 약간 그 수도권 쪽은 그 수도권 쪽은 네. 네. 날씨가 흐리고요 네. 오후에도 계속 흐리네요 수도권 쪽은 네 이상 날씨였습니다 네 집에서 나올 때 수도는 꽉 잠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날씨 잘 알려드렸고요 네, 네. 아니, 원래는 이게 멘트가 다 있었네 네 아니 사실, 좀 봐요 좀 아니, 근데 이대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날씨는 때때로 계속 바뀌니까 여기는 네. 데니쇼입니다 네. 네. 주말 네. DN 계획이나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스포가 아니라 그냥 스케줄 말씀드릴게요 네. 뭘 하나요 우리? 우리 저희가 뭘 하냐면요 네. 주말이 토요일날 연습이 있습니다 콘서트 안무 연습이 있습니다 있죠 네 은혁 유튜브 쇼츠 안무 영상 촬영이 있고요 아 왜요? 그건 왜 말해 내 거를 뭐가요 내 거를 왜 말하냐고 말씀드린 은혁 염색 9시 30분에 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아니 전체 멤버가 쉬네요 자 우리 데니쇼는 여러분 네. 예, 여러분께 이렇게 스포를 열심히 또 해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예. 아 스포를 이게 사실 그 슈퍼쇼 스포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요거 스포를 이제 조금 살짝 해드리죠. 예. 동현 씨가 뭐 하나 스포할 거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24곡인가 네. 해요. 아니죠. 더 하나요? 더 하죠. 이게 왜냐면 메들리로 엮여 있는 곡이 있고 막 그래서 네. 예. 이게 넘버로 치면은 뭐 24인가 25인가 그랬는데 네. 그 안에 막 세 곡씩 엮여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꽉 채워졌네요. 꽉 채우죠. 네. 네. 뭐 이번에 제 생각에 하면 30곡 정도 네. 예상. 아니, 그러면은 네. 뭐 스포 하나 또 해 주세요. 뭐 다른 거. 아. 이번에는 아무래도 제 생각 그 이거는 스포라기보다는 제 예상. 아니 그냥 너 생각 말고요. 아 왜냐면 아직 뭐 사실 우리가 너 그,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제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생각 하나 스포 하나. 슈퍼쇼를 과연 얼마나 이제 네. 할 거냐. 뭘요? 그 러닝 타임이. 왜냐면은 이제 막차를 막 고민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맞네. 네. 그래서 좀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한 우리가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했죠. 예. 네. 네, 사실 뭐 4시간 한 적도 있고, 제 생각으로 한 3시간 반 예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3시간 반 아니에요? 예, 네, 기본. 예. 네. 근데 4시간 정도까지는 네. 못할 것 같고. 아, 4시간은 조금 길죠, 너무. 예, 왜냐면 이게 너무 또 3일 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체력 안배를 또 해야 됩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예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개인적인 생각. 그, 이제 스포 하나. 아, 근데 스포 할 게 없어. 우리 아직 준비를 아직 좀 덜 해가지고. 인트로 곡 뭐예요? 인트로 곡을 말하면. 인트로 곡의 그 분위기만 말씀드릴게요. 아,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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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다크합니다. 다크? 아, 키워드. 다크합니다. 다크. 여기까지. 아, 우리 이번에 좀 그런 거 해볼까요? 어떤 거요? 뭐 그거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아 팬분들이 입고 오시는 아, 드레스 코드. 네. 아 드레스 코드 재밌죠. 꼭 그렇게 진짜 입고 오신 분들이죠. 뭐 저번에 뭐 웨딩 드레스. 아 드레스 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 롱 패딩 어때요? 아니면 아 근데 그때 7월 달이면 진짜 더울 거란 말이죠. 그죠. 아 없지. 비가 올 수도 있고 그죠 우비 우비를 입고 와요? 우비 챙겨오기? 입고 오기 우비 입고 오기? 네. 그거는 아예 그 안 통해서 너무 쪄 죽는 그거 아니에요? 땀뽕 아니에요?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그 슈퍼주니어 옛날 그 우비 그거 있어요 네 파란색 우비 맞아요 그거 있으신 분들은 그거 입고 오는 걸로 네, 네. 우비 좋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저희가 출석 체크 한번 해야죠. 네, 네, 한번 별빛 내려주세요. 별빛이 내린다. 아 우비 좀 너무 더운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드레스 코드는 우비 너무 더울 수도 있어. 우비는 이 바람이 안 통하니까 네. 생각을 우비가 안 통하니까 너무 더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도 이 습도가 올라가가지고 맞아. 습해요. 네, 너무 더워요. 습해요. 스페주니어. 네.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데니쇼 미리 재미 하나 깔고 가는 의미로 안물 안궁 TMI 토크 네. 하나씩 던지고 갈까요? TMI. 오늘 TMI요? 오늘 TMI 있어요. 오늘의 TMI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금요일. 오늘 TMI가. 네.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를 했습니다. 아, 저는 오늘의 TMI 오전도 아니고 약간 좀 이른 낮 시간대에 네. 신동이 형이랑 촬영 하나 했습니다. 신동이... 오늘 금요일이에요. 네, 금요일이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해요. 아, 그러니까 오늘 했어요. 아까 했어요. 네. 아, 그거구나. 네, 아까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네. 아까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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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무슨 그 상황극 같은 거 하고. 아, 뭔지 뭐, 알아요. 뭐 그런 건데 재밌게 아. 아주 뭐 빵빵 터뜨리고 왔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기 전에 데니 네. 앞으로 지난주 방송 후기 사연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또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혁씨. 네. 사연. 터렛! 자, 닉네임. 쿠퍼쇼 슈퍼쇼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결혼식 때문에 콘서트 갈까 말까 갈까 야. 말까 고민했던 예비 신부 별림입니다. 아 그분이 네. 야 티켓팅에 어떻게 성공을 자,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처음 보낸 사연인데 오빠들이 직접 사연도 읽어주고 꼭 슈퍼쇼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게요. 저 그때 예비 시부모님이랑 식사 중에 몰래 한쪽만 이어폰 끼고 아, 방송 거짓말. 듣고 있었는데 아. 이게 가능하다고? 아 거짓말 진짜. 예비 시부모님이랑 식사 중에 몰래 한쪽 이어폰 이거 가능하다고? 아 진짜 거짓말. 그 예전에 그 이렇게 이어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몰래 이렇게 턱 깬 척하고 듣는 요거 가능하다고? 자 미친 여자 마냥 허공에 대고 크게 네네 대답했다가 저 그날 파혼 당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약간 MSG인데 아, 이거 완전 네. 이거 완전 아 이거 사연 한번 당첨됐다고 지금 약간 MSG 아 이거 좀 곤란해요 같은. 이거 자 뭐 그래서 결론은 티켓팅 성공 유무와 상관없이 콘서트 현장에는 못 갈 것 같지만 아 그래도 오빠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 후기 남겨요. 혹 제 인생에 두 번째 결혼이 있다면 아 이런 말라고 그래요. 그때는 꼭 콘서트랑 날짜 겹쳐도 오빠들한테 갈게요. 공연 때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고 늘 응원하고 격하게 애정합니다. 아니 뭐 이런 얘기라고 그러세요. 약간 내가 봤을 때 혹시 가마가 두 개인가? 아니 옛날에 가마 두 개면 결혼 두 번 한다고 결혼 두 번 한다고 그랬어. 아니 약간 우리 팬분들도 네. 약간 슈즈 닮아간다고 조금 네, 멘트가 세네. 네, 세네요. 내가 봤을 네. 때 이특형 팬일 것 같은데.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말하는 뉘앙스가 특이형의 이런 좀 그런 그럴 수도 있어요. 얼토당토한 그 센 말 많이 하거든요. 네, 아 진심으로 진짜 네. 축하드리고요. 진짜 그 보니까 17일에 네. 온라인 중계하니까 맞아요. 우리가 네,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네, 같이 마지막 날에는 하니까 네.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네. 네, 결혼은 일륜지대라고 일륜지대사라고 하잖아요. 네.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니까 또 네. 한 번이 네. 아닐 수도 있는 아니 이분이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그래도 네. 뭐 한 번 하는 결혼식이니까 네, 네. 그리고 저희도 네. 또 지나간 콘서트는 또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명언이죠. 네. 그 뭐였죠? 덕계명 덕계명? 덕계명. 덕계명. 네, 네. 아무튼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멀리서나마 또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저희도 네. 결혼 진심으로 또 응원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이게 마음이 바뀌면 네, 제작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티켓을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도 있어요. 아, 예. 만약에 진짜 결혼식 전날에 콘서트 보러 오신다. 네. 근데 티켓팅 못하셨다. 네. 그러면 저는 티켓 뭐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이분 어디 사신다고 하셨죠? 뭐 그렇게 멀진 않았었는데. 서울 살면은 진짜. 예. 갖다 드릴 수도. 어제 정말로. 만약에 혹시라도 마음 바뀌시면 어쨌든 얘기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로또 포켓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5일. 아니. 첫 번째 결혼식. 그럼 두 개 뽑아서 두 번째 결혼식까지 생각해가지고. 두 개 자, 별다방 아이스 커피, 그리고 BBQ 황금 올리브 플러스 콜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꽃길만 걸을 새 신부 또 새 신랑 별님을 또 위해서 네 노래 한 곡 데니가 전합니다. 아 축가로는 이 노래가 딱이죠. 네, 저희가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네, 슈퍼주니어 디에니가 부릅니다. 떴다 오빠. 아 하나 둘 셋. Welcome to the Super Show. Let's go. My name is Tony. Let's party tonight. 저 여자 킬러 혼자 썼다 주웠다가 썼다 주웠다가 하게 확 부셔볼라 밤에 잠 못 자게 미치도록 가만 두지 않아 나를 말릴 생각하지 마라 그러다가 다친 다운 아싸 비 받았어 밤새도록 달릴까 누굴 내 맘대로 밤새 불을 지를까 hey. 원투 텍 미투 펑키타 인터내셔널
다 셔래 셔래 할라 오빠 오빠라고 다 불러 난 국제적인 오빠 집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난 뭐든 이해 오빠 아싸 기분 좋다 계속 달릴까 누굴 내 맘대로 밤새 불을 지를까 슈퍼주니어 DNA였습니다. 좋습니다. 랜선으로 또 어디든 갑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네, 그럼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강변북로를 타고 캠핑 간대니! 아, 이 코너를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해주세요. 네, 인기 코너예요, 인기 코너. 인코. 만약에 그 코너 그 순위를 매긴다면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게 1위일 것 같아. 아, 그 정도로? 왜냐면 이거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이버 측에서도 좋아해 2위? 주시나요? 1위는 뭐예요? 아, 2위, 3위는 뭘 것 같은지? 내가 봤을 때 1위는 요 캠핑 간댄이고, 네. 2위는? 그거예요, 그거. 이거. 결정해 주는 거, 사는 거 있잖아. 아, 내돈내산. 아, 내돈내산. 맞아요. 내돈내산이 2위인 것 네. 같고, 3위를 뽑자면? 3위는 그냥 저희 둘이 얘기하는 거. 맞아. 그냥 얘기하는 거. 어. 코너 없이. 아니, 맞나요? 응. 그럴 것 같아. 맞아요? 아. 그럴 줄 알았어. 에. 어쨌든 1위 코너, 인기 네. 코너, 오늘 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동안 불멍도 하고, 순멍도 했으니까, 오늘은, 어디로 갈지. 동해 씨는 혹시 가고 싶은 곳 있어요? 캠핑이면 네. 무조건 강 아니면 산으로 가야죠. 아. 네.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강멍, 산멍. 네. 그쪽으로 가야죠. 그쪽 가야죠. 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 이후에 별님들이 데니와 캠핑 가기 좋은 곳을 많이 추천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작진 추천 장소가 아닌 별님들의 추천 장소로 별추 이동해 볼까 합니다. 자, 별님들이 어떤 곳을 추천해 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첫 번째는 닉네임 내 배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네. 님께서 울산 캠핑장을 보내주셨어요. 울산입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캠핑장 가고 싶으신 분들 여기는 울산에 있는 한 캠핑장이에요. 토끼, 산책길, 트램플린, 엄청 큰 수영장 등등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저희는 텐트 치기 귀찮아서 저곳을 빌렸지만 직접 텐트 치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도 따로 마련되어 있답니다. 캠핑장 체크아웃 후에는 근처 간절 곳에 가서 커피도 한잔 했어요. 캠핑장 얘기만 하면 배가 고프네요. 아빠가 구워준 군고구마 사진 하나 보내요. 그럼 전 침 닦으며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어우, 고구마가 노랗다. 아, 이거 진짜 예. 맛있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텐트를 치실 분들은 텐트를 쳐도 되고 지금 이렇게 우리 글램핑. 네, 글램핑처럼 이렇게 다 세팅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네. 괜찮네요. 아, 좋습니다. 네. 닉네임 혁이는 딸기 토끼. 한강입니다. 네. 한강 물 위에 떠서 노을을 볼 수 있다면 오, 진짜? 믿으시겠습니까? 오.
패들보드에 몸을 맡긴 채 서울 한복판 드넓은 강 한가운데서 오. 노을에 물들어가는 짜릿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니 이런 데가 있었어? 이거 한강에서 진짜 많이 해요. 아, 나 이거 처음 아니 패들보드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으면서도 갈 수 있고 아무나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아무나는 못 하고 이상한 드립 치려고 하지 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데니쇼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만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네요. 네. 네. 아 근데 사진 진짜 잘 찍으셨다. 노을 네. 사진이랑 네. 어 저는 이거 한번 꼭 제가 진짜 한번 나중에 저도 이렇게 인증샷 한번 아니 거기 해볼게요. 건대 옆에 뚝섬 있죠. 네. 거기 가면 이거 해요. 거기에요? 네. 이거 다 진짜로? 해요. 진짜로? 네. 여기서 오리배도 타고 그 패들 보드도 타고 오.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도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으로 가는 거. 이것도 있어요 다. 진짜? 네. 그리고 수상스키도 있고. 요거는 한번 해볼만하네요. 저도 한번 다음에 네.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닉네임 혁재동해 옆으로 이동해. 네. 순창 향가 터널 오토 캠핑장. 야 터널 안에 있나? 어 터널 안에 있는 건가 이게? 요즘 제가 가고 싶은 캠핑장은 순창 향가 터널 오토 캠핑장이에요. 보기엔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캠핑장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향가 터널이 아 향가 터널 옆에 이 캠핑장의 숨은 매력이에요. 향가 터널은 일제강점기 말 일본군이 전라북도 지역에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터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터널 안에는 일제강점기 역사들이 줄줄이 있어요. 그리고 터널 안이 시원하고 넓어서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문제없고 터널을 통과하면 강 한가운데에 다리가 있어 사진 찍기도 좋은 향가 오토 캠핑장 또 놀러가고 싶네요. 아, 독특하네요 여기도. 아 독특합니다. 네. 여기는 산에 있나봐요. 산 중턱에 이렇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다. 네네네네. 이런 데서는 또 아침에 또 일어나면은 참 자연을 바라보는 그 좋죠. 그 뭐라고 하죠? 네. 그 절경이나 네. 아, 절경입니다 절경. 네 진짜 너무 예쁘고 좋아요. 또 그 초록을 보면 눈이 더 맑아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닉네임 둥이둥이님 시골. 네 시골. 네 저는 시골 추천합니다. 그냥 시골? 네 논에서 멍 때리는 게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아시나요? 특히 지금이 좋아요. 지금 보리 수확철인데요. 바람 불 때마다 보리가 사락사락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 멍하게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같이 보내드린 사진은 작년에 시골에서 찍었는데 하늘에 구름이 잔뜩이라서 아쉽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시골 아무데나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시골이라는 또 다른 어떤 캠핑장이 그냥 시골. 그냥 시골? 네. 본인의 그 시골? 네. 뭐야 이게? 어디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 저도 그냥 시골. 저도 이제 시골에서 네. 자랐잖아요. 저번에도 그 우리 촬영할 때 네. 거기 파주? 아니 아니요 거기 어디죠? 거기 막 저희가 뭐 심고 그랬잖아요. 네. 그 태웅이네? 네네네, 태웅이네 맞나? 네네네. 거긴가? 네. 네 아무튼 네. 그런 데 있으면은 마음이 되게 편하잖아요. 좋죠 좋죠. 네. 네. 그런 느낌을 좀 전하시는 게 네. 아닌가. 아 시골 너무 좋죠. 네. 네. 근데 뭐 괜찮은 시골 어딘지가 혹시 그쵸, 아시면 그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스팟이 좋다. 네.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죠. 추천을 또 해주신 곳을 알려주시면 네. 저희도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닉네임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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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짠님입니다. 네. 좋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저는 동이 틀 때 고요하고 편안한 느낌을 좋아해서 여행을 가면 꼭 아침 산책을 하는 편인데요. 지난 겨울에 다녀온 안동 하회마을의 소나무 숲 사진을 자랑합니다. 오, 아침에 찍은 사진인가 봐. 되게 예쁘다. 이렇게 나무들 쫙 있고 거기 위로 이렇게 해가 뜨고 있는. 오, 예쁘다. 오, 여기 진짜 이거 느낌 있다. 해가 뜬 거죠, 이건? 뜨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 너무 좋네요. 아침 산책 참 좋네요. 진짜 네. 너무 좋죠. 기분이. 근데 사실 캠핑 가서는 아침 산책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보통 그 전날 새벽까지 이 고기에 술 거의 막 파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네. 닉네임은 구퍼쇼 가고 싶대니. 네, 여의도 한강 공원. 네, 여의도 한강 공원에 광야 숲이 있는 거 아시나요? 한강 공원 길 찾다 알게 됐는데. 여의도 한강공원 옆쪽에 샤이니 숲
동방신기숲, 어? 소녀시대 숲, 그리고 슈퍼주니어 숲도 옆에 있다고 하네요. 어, 진짜? 네, 알아보니 아, 맞아, 기억난다. 아. 8주년에 맞아. 엘프들이 후원해서 만들어진 맞아, 숲이라고 맞아, 합니다. 맞아, 와, 맞아, 맞아. 역시 캠핑은 자기 땅에서 해서 제맛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숲이어서 더 아름답네요. 강변북로 타고 여의도 가면 안 되니. 아, 맞아요. 이거 아, 가봐야겠다. 예. 네. 어디라고요, 여기? 여의도 한강. 여의도 한강. 어, 맞아요. 여기에 우리 팬분들이 만들어주셨던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네. 아,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이 중에서 네. 하나 이제 골라서 한번 가보죠. 아. 어디 갈까요, 어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여기 한번 어때요? 안동 찜닭이요? 예, 네, 안동. 어, 안동 찜닭 맛있지. 그쵸. 여기 가서 찜닭 먹어야죠. 그렇죠. 안동 하회 마을. 네. 안동 찜닭이랑 안동 소주 마시면서. 오, 소주 좋죠. 한 잔, 딱 한 잔. 아, 소주는 솔직히 한 잔도 못 마셔요. 아. 그럼 단짠 단짠님이 보내주신 네. 안동 하회 마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씨 한번 내비 한번 네. 아, 찍어주세요. 제가 시동 걸고. 제가 시원하게 이거 저번에 방전됐는데. 배터리 방전됐는데 이게 배터리 어떻게 지금 충전됐나? 오. Let's go. 안동 한회 더 깜빡이 잘 들어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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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네. 어, 이 소리였어. 이 음악이었어. Let's go. 가시죠. 얼마나 걸려요? 잠시만요. 출발지. 출발지는 신사요. 안동 좀 멀지 않나 근데? 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안 나와요? 어. Oh my god! 어?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네. 3시간 39분 걸립니다. 아니죠 이거 추천도로로 가야죠? 아, 추천도로 2시간, 2시간 51분. 51분 네. 와 자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시작! 갑니다. 자 2시간 50분 걸립니다. 이야 네, 가는 동안 예, 가는 동안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닉네임 혁이는 딸기토끼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떠나보도록 할게요. 하, 명곡을 또 신청해 주셨네. 네. 슈퍼주니어 D&E 은혁의 레드뮬리. 붉게 물든 낯빛 나 이 말 해야 할 것 같아 for you 떨리고 있는 눈빛 후끈해져가는 두 볼 위로 노을이 드리워진다 so red 아까 나 준비했던 말 전부 하얀 배지 어느샌가 막 아무 말만 뱉지 You know 있지 나 저기 뭐 먹을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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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해지고 다 이제 복복돼 토끼 마냥 눈 떠난 갸우뚱해 늦어서 어서 go back 해 분위기가 딱 마치 Proper's Day 하늘에 번져가는 빨간색 동시에 붉게 물들어가는 얼굴색 두근거리지만 지금 딱 해야 돼 꼭 분위기가 딱 마치 lovely day 눈이 부셔 너 매일 amazing yeah. I wanna really wanna be with you 항상 everyday 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떡해 해가 저물어가 Yeah, 시간 벌써 red night 썸 타던 사인 이제 goodbye 맘 먹었어 이미 이제 고백 time 누가 그래 일단 나 얼굴 빨간 건 있잖아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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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붉은 노을이 비추니까 수줍어서가 아니니까 아무 사인 말고 난 너를 갖고 싶어 give me 평범한 사인 말고
까지 할래 네 집에도 갈래 이 말 맘속에만 꼭꼭 숨겨뒀지만 빨간 하늘 아래 말할게 넌 듣기만 하면 대답은 뽀뽀 담은 아껴두지만 알아서 할게 맡겨주기만 Hey let's go 분위기가 딱 마치 Proposed Day 하늘에 번져가는 빨간색 동시에 붉게 물들어가는 얼굴색 두근거리지만 지금 딱 해야 돼 꼭 분위기가 딱 마치 lovely day 눈이 부셔 넌 매일 amazing yeah. I wanna really wanna be with you 항상 everyday 라고 말할게 난 믿어줘 okay We gonna make it 지금 이 느낌 어설프지만 이게 내 진심 I gotta make you feeling so right 네가 웃을 때만 나도 좋아 yeah. 기억해줘 이 순간 눈 감아 close to me 지금부터는 마법일 테니 분위기가 딱 마치 Proposed Day 하늘에 번져가는 빨간색 동시에 붉게 물들어가는 얼굴색 두근거리지만 지금 딱 해야 돼 꼭 분위기가 딱 마치 lovely day 눈이 부셔 넌 매일 amazing yeah. I wanna really wanna be with you 항상 everyday 너도 말해줘 나처럼 이렇게 자! 아, 우리가 여러분 밖으로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야, 나왔습니다. 또 진짜 이제 캠핑을 한번 좀 제대로 해보려고. 네. 아, 밖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밖에 나왔을 때 요거를 네. 우리 또 별님들이 참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셨죠. 한번 나와봤어요. 네, 좋습니다. 자, 아, 2시간 50분에 걸쳐서 지금 안동 하회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우리가 그 야외 방송이 지금 두 번째인가? 그런데 이거를 첫 번째 지난번에 네. 한 거를 우리 또 네이버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시고서 진짜로? 아니 너무 신기하다고. 아니 진짜로? 어. 아니 이런 그림은 처음 본다고. 야. 예. 진짜 우리가 네이버 살리는 거나 지금. 이거 어떡해 이거 진짜. 아, 아. 근데 여기서 사실 고기 구워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 불을 못 쓴대요. 헉? 진짜로? 인덕션은 되죠. 그럼 인덕션으로 해먹을 수 있는 거 다음에 생각해가지고 어, 먹자.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닭갈비? 닭갈비 좋지. 아, 와 닭갈비 너무 좋지. 부대찌개? 너무 좋지. 부대찌개, 닭갈비 이런 거 이런 거. 곱창, 낙곱새 이런 거 어때요? 낙곱새 나 한 번도 안 낙곱새 먹어봤어. 낙곱새 소주 싹 해서. 낙곱새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소주 너 마신다고 진짜. 소주 싹 해서. 싹. 말아서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어,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찐 캠핑의 네. 느낌으로 이렇게 네. 시작을 하는데, 네. 아, 오늘 또 나와줬으니까, 여기서 먹는 간식. 간식 있나요, 오늘도? 아. 자, 우리 이모님. 우리 이모님, 간식 좀 배달 되나요? 우리 데니쇼에는 그, 진짜 이모님 계세요. 어, 이모님. 아, 이모님 오시네. 이모님 여기까지 쭉쭉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 이모님 여기 이모님 여기까지 여기, 오셔도 여기, 이모님 여기. 이모님 아니 팔만 나오려고 하지 말고 아, 이모님, 이모님 아이고 이모님 네 방금 이모님 전완근 보셨죠? 네. 전완근 여기 이모님 전완근. 네 이게 그냥 제일 맛있더라. 이 꼬치가 꼬치가 제일 맛있죠. 아 이거 하나 줘요? 어 야 머리 흘러요. 야 육즙이 어, 육즙이 아주 아 고기 어 육즙이 쭉쭉 흐르네. 야 진짜 이거 한 입 또 먹어야겠네. 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그러게 그냥 뭐 맛만 예. 네. 아 하나로 나눠 먹을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요? 응. 하나 먹죠 그냥. 자 어이 이게 왜냐면 캠핑엔 또 고기예요. 알 그렇죠? 고기 먹어줘야 돼. 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어 아까 우리 여기 단짠단짠님이 추천해줘서 온대잖아요 여기. 맞아요. 샵 단짠단짠 여기. 오. 뭐야? 이게 무슨 우연이야? 여기. 와. 너무 맛있다. 단짠단짠님이 추천해줘서 왔는데 단짠단짠 숯불구이맛 핫바를 제가 먹고 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네. 자 그럼 이제. 네. 가보죠 가보죠. 아까 얘기했듯이 네. 우리 슈퍼주니어 데뷔 8주년 기념으로 네. 우리 팬분들께서 여의도 한강공원에
슈퍼주니어 숲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예.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넘겨서 얘기해 주세요. 거기요. 그래서 저희 데니는 별님들과 엘프들의 영원한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예쁜 꽃을 데니가 직접 심어 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꽃을 직접 심어 본 적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어. 식목일 때. 식목일에. 네. 아니 학교에서도 아, 학교 그날 쉬는 날이지. 네. 집에서 같이 그렇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 새 종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비올라. 아이고. 비올라. 아, 진짜. 안개꽃. 그리고 그가 아니라 비올라, 맨드라미, 그리고 방울 토마토. 네, 이 세 개를 저희가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야, 꽃말을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비올라는 네. 성실한 사랑. 네. 사랑의 추억. 야. 그리고 맨드라미는 열정. 시들지 않는 사랑. 아. 그리고 방울 토마토는 맛있어요. 네.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또 야외에 나오니까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네. 꽃을 한번 좋습니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좀 내려놓을게요. 먼저 요 흙을. 으예! 야야야야. 여기에. 아니, 이모님이 힘이 세시네. 아까 보셨잖아요. 전완근 보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데 지금? 한 손으로 이거 쫙 하는 거 보셨잖아요. 전완. 아. 오, 지금 전완근 쭈물쭈물 하고 있어요. 자. 동해 씨가 말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일단 화분 바닥에 네. 바닥에? 네. 바닥에. 부직포를 깔아 줍니다. 부직포는 없어요. 생략. 아. 네. 흙을 먼저 반을 반을 붓고 네. 반을 붓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살짝 뿌립니다. 여기에다가 네.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습니다. 어허. 자, 흙을 뿌리고 그다음 물을 살짝 줍니다. 으쌰. 물을 네 물을 살짝 주세요. 살짝. 어 이거 그런 거 같은데요? 드립커피인 거 같은데? 오 진짜 그런 거 같다. 네. 근데 나 진짜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집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 진흙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약간 네. 이렇게 좀 물 뿌리고 네. 그다음에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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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세요. 어? 그게 이렇게 조금 해요? 그니까 신기하죠. 나 기억나는 게 옛날엔 그 씨앗 봉투에 그 꽃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는 그 봉투 막 요만한 거 이게 팔았었던 기억이 나. 아니 이렇게 작은 씨앗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쵸 저희가 이제 예쁘게 또 보고 생명의 신비예요. 또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또 주고 그렇죠. 또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씨앗 그 이제 다 방울토마토 이런 만약에 블루베리 이런 것들 와 이 조그만 게 네. 여기서 다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게 탄생 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저 먼저 이거 저는 맨드라미를 이쪽 여기에다가 맨드라미를 야 그걸 빨리 만들어 불어. 아 맨드라미. 아 와 씨앗이 안 보여.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들어갔어요. 이거 거의 뭐 이게 그리고 일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 발화가 된다고 하네요. 네. 예. 그리고 가운데다가는 비올라. 비올라. 이걸 하면은 비가 많이 오지 않나요? 노잼. 자, 생방이니까 비올라 들어갑니다. 들어가. 네. 방울 토마토. 네, 방울 토마토를 제가 한번 이게 지금 다섯 개요, 다섯 개. 씨앗을? 아무리 줌을 해도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알약처럼 다섯 개가 있어요. 씨앗 이게 씨앗 노잼. 아니 씨앗이 너무 작아서 안 떨어져. 씨앗 노잼. 자 그리고 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와 이게 안 보이지. 자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또 흙으로 네. 또 이제 덮어줍니다. 예, 이게 또 흙으로 탁 덮어줍니다. 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 진짜로 어느 정도 덮어줘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 덮어줘야 되는지 양을 모르겠네. 덮어주는 건 살짝만 덮어주는 건가? 얘 좀 많이 덮었는데 얘 못 나오는 거 아니겠지? 자, 이렇게 덮어줬고요. 네. 이제 여기에 이름을 지어주자. 뭐라고 지을까요? 일단 저는 방울토마토로 했잖아요. 네. 방울토마토 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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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잼. 동. 응. 동. 방울토마토 애칭.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네. 동토. 동토? 네. 동해 토마토예요? 네. 동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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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아. 왜? 아니 아니. 동토. 네. 맞습니다. 저는 맨드라미는 이렇게 꽃을 확 맨드라미.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평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어떻게? 이거, 이거 아니지 않아? 어떻게 하는데? 이거를 좀 얘기 해 봐. 그냥 이게 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어. 2022년 6월 17일이죠? 6월 17일 금요일. 여기 위에다는 물을 또 안 뿌리는구나. 어? 뭐가 맨드라미였었더라? 이거였었나? 확실해요? 이 가운데가 비올라였어요? 비올라 이름은 비올라 이름도 지어볼게요. 내일 비올라. 아 오늘 뭔가 비올라. 오늘 뭔가 날씨가 비올라나.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6월 17일 금요일. 자 가운데가 맨드라미였어요? 여기 맨드라미. 예.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야, 너 이렇게 근데 가운데다 꽂아두면 가운데 C 넣지 않았어? 끝에다. 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완성이 됐습니다. 네. 동토랑 꽃을 확 맨드라미. 네. 그리고 오늘 뭔가 날씨가 비올라나. 네. 이렇게. 아니 이거를 여기다 놔두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죠. 아. 누가 우리 그 여기 와서 막 건들 아니 아니야 않겠죠?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어야 돼. 아 일주일 동안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일주일 동안 우리 작가님들이 퇴근 안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뭐 만약에 아기들한테도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네. 또 아침에 일어나서 동요를 막 불러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 친구들한테 애칭을 또 불러주고 또 좋은 노래를 또 들려주면. 더 잘 자란다는 저희 작가님의 말씀입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조금 이게 불안한 게 제가 키 한 다음에 좀 두껍게 덮었거든요. 네. 얘네가 이걸 뚫고 나올 수 있을지. 아니 이 줄기가 힘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야 새싹, 되잖아요. 새싹인데 애들이. 근데 이렇게 힘이 있다고?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거. 과연 얘가 될지 안 될지. 네. 네. 저희가 노래를 한번 네 좋은 노래 한번 들려주죠. 네. 들으면서 네. 진짜 전 딱 생각이 났어요.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베이비복스 야야. 왜 야야야예요? 왜? 네? 왜 야야야예요? 세 개잖아요. 야야야. 노잼. 아 재미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딱 분위기에 노 공감. 노 감동. 자 그럼 그 준비가 되나요? 바로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예. 네. 이게 지금 앞에 그 우리 피디님이랑 다 안 보이니까 다른 걸 할까? 저는 원타임으로 갔었어야 됐나? 원타임 뭐요? 아니 꽃에 관련된 노래 없나? 꽃에 관련된 노래.
그 박효신 선배님의 이제 야생화, 야생화. 아니면 눈의 꽃. 아 눈의 꽃. 눈의 꽃이나 야생화 괜찮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캠핑 왔으니까. 네. 좀 이 날씨에 좀 맞는. 일단 노래 한 곡 요거 베이비복스 네. 일단 야야야 네. 들으면서 또 다음 노래 생각해 볼게요. 자 베이비복스 야야야. 어 맞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야야야 야야야 If you wanna be my love 야야야야 I wanna be 노래가 근데 이 약간 지금 꽃 심고 요 노래 요 분위기랑 잘 맞네요. 그러니까 이 날씨에 좀 맞는 것 같아서 선곡이 좋았네. 갑자기 좀 떠올랐습니다. 네. 자 네. 이번에는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저희가 짜보기 전에 네. 우리 별님들에게 데니와 캠핑하면서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추천받았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닉네임 DNA 만관부 님께서 네. 슈퍼주니어 DNA의 라라라 오늘 날라가려고 그런다. 네. 날 라라라 신청해 네. 주셨는데
제가 아직 캠핑을 가지는 못하였지만 오빠들 덕분에 랜선으로나마 다녀왔구만요. 캠핑 가면 꼭 듣고 싶었던 곡들이 많지만 저는 이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슈퍼주니어 D&E가 부릅니다. 랄라라. 여기는 뭐? 랄라라. 모르죠 여기. 아 여기는 아시지. 아 여기는 아셔야 되긴 하는데. 어 이거 랄라라. 이거잖아. 랄라라. 아시죠? 오비라고 모르신다고요? 박중근 선배님 랄라라 이거 모르신다고? 아 모르는 척 하시네 또 진짜. 우리 세대는 아니 저기는 모르시지. 우리 이모님 전환근 이모님 우리 아니 저기는 모르죠. 그래 모를 수 있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죠. 랄라라 하면 무조건이요. 어 이거 돼? 나 이거 돼. 이게 나 그때 그 CF 보면서 이거 연습했어요. 그래 이거 돼요. 아니 우리 노래 빨리 얘기하라고. 지금 랄라라 나오고 있죠? 네. 네 요거였습니다. 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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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사연 또 뭐죠? 누구죠? 어? 야 이 또 이 친구가 또 이게 우리 걸 또 이렇게 또 지난번에 카리나도 듣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 또 소녀시대. 네. 서현이가 또 이렇게 네네네. 사연을 보냈네요. 네. 읽어주세요. 아 저는 아직 한 번도 캠핑에 가본 적이 없는 별님입니다. 네. 드라마나 예능, 유튜브로 캠핑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은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에 대한 큰 로망은 없지만 딱 한 가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멍입니다. 네, 캠핑 의자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잔잔한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이 일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불멍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 봅니다. 리니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리니의 오션. 오션? 아니 지금 노래 나오고 있는 너무 좋다. 네. 딱 진짜 불멍하면서 들을 노래. 이거 한번 조금만 들어볼게요. 이거 진짜 좋다. 제 거 핸드폰에 좀 저장해놔야겠다. 이거는 저는 왠지 슬로우 모션으로 그 모래사장 앞에서 파도 치는 게 좀 생각이 나요. 아 그러니까 뭔가 다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 랄라라. 네 좋네요. 저장해놓겠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세 번째 사연. 네. 세 번째 닉네임 첫마음님입니다. 네. 신청곡은 슈퍼주니어의 Good Day for a Good Day. 좋죠 이거. 드라이브 할 때 꼭 듣는 노래 슈퍼주니어의 Good Day for a Good Day입니다. 오늘 야근하며 제니쇼 듣고 있어요. 일하는 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우리 제니도 즐거운 방송 고마워요. 이 노래 하면 슈퍼쇼 세븐이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슈퍼쇼 세븐의 마지막 그 영상에 이 노래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춤을 추고 파티하는 그런 씬이 나오는데 네. 한번 들어볼게요. 천재 연출가가 연출을 해가지고 기가 막혔죠. 참 즐거웠고 완성도가 깊은 네. 콘서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for a good day. For a good day. For a good day. Yeah. Good day. For a good day. 에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도 각자 별님과 함께 캠핑을 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를 지금 즉흥적으로 바이브에 네. 담아 보았는데요. 네. 네. 제가 또 한 곡 생각을 플레이리스트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저의 곡입니까? 추천곡인데 네. 약간 오늘 지금 오늘처럼 약간 좀 바람 솔솔 불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막 하늘 참 맑고 네. 이런 느낌에서 딱 생각난 노래예요. 어떤 거죠? 약간 여기 지금 하늘에 좀 빠져들고 싶다. 하늘로 뛰어들고 싶다. 아 슈퍼주니어의 스카이다이브. 에이. 그 노래 참 신나죠. 이 노래 좋아요. 제가 네. 사실 네. 지난번 슈퍼쇼 A 때 그 네. 세트리스트에 이 노래를 넣으려고 한 고민까지 했었다가 네. 결국 마지막 넣진 않았는데 네. 이 노래가 그만큼 굉장히 좀 신이 나고 아. 에이, 이런 약간 바람 솔솔 요 하늘을 보면서
듣기 참 좋은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를 네. 일단 그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스카이다이브. Can you feel it? 아무것도 실감나지 않아 내 상상해온 지금 이 순간 구름 너머 하늘까지 올라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아 숨어질만큼 두근대 좀 더 가까이 널 아는 채 두 눈을 감으며 선명하게 느껴져 I'm on a holiday 나와 함께 뛰어 뛰어 저 끝까지 날아보는 거야 oh, 몸을 실어 실어 만수가 좋아하는 네. 레이저 버블비 아니 이 뭐야 진짜 이 스카이다이브 이 노래랑 지금 방금 이 너무 이 찰떡궁합이었어 뱀쇼 뱀쇼였죠 어 뱀이 나왔어 어 진짜 순간 어 이거 봐요 이거 네 이거 이게 방울뱀이죠 방뱀 방울뱀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네. 또 캠핑을 해봤는데 아 진짜 다음에는 요 인덕션 해가지고 저희가 또 한번 뭐 닭갈비나 좋죠. 떡볶이 같은 것도 괜찮고 네. 부대찌개 아무튼 뭐든 네. 네, 한번 또 먹으면서 캠핑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별님들하고 네. 아예 그냥 세팅을 해가지고 식사하는 시간, 뭐 아, 저녁 시간 미리 그 이 방송 전에 공지를 네, 메뉴는 뭐다? 만약에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뭐 밀키트도 좋고 쉽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뭐 닭갈비면은 닭갈비 뭐 밀키트 있으면 좋죠. 해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댓글도 보고 네. 여러분도 시간 같은 메뉴로 네. 근데 같은 메뉴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씩 여러분은 레시피를 좀 다르게 해서 네. 나는 뭐 이렇게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 그런 거 좀 받아와도 좋고, 네네. 예,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 야식 메뉴 추천 한번 해드릴까요? 오늘 저녁은? 네. 에? 오늘 저녁. 아, 다음 주 메뉴, 다음 주 메뉴를 미리 공지해드려요? 아, 좋습니다. 여기서 그 가능할 만한 게 뭐 있을까? 아, 여기서? 어. 우리가 진짜로? 해 먹을 수 있는 거. 해 먹을 수 있는 거는 오마카세 정도. 철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마카세 철판 요리로 철판에 약간 그 초밥왕 느낌으로 네. 아니 뭐가 좋을까 딱 그냥 닭갈비를 좋아하니까 닭갈비 해요? 그냥 닭갈비로 뭐 밀키트 있으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딱 먹기로 하죠. 닭갈비 되겠죠? 괜찮겠죠? 아니 부대찌개도 좋고요. 와 부대찌개는 진짜 라면 사리가 진짜 근데 요즘에 우리 또 약간 관리를 좀 하고 있으니까 네. 부대찌개까지는 너무 힘들고 그럼 닭가슴살? 어? 그건 좀 별로잖아요. 닭가슴살 별로죠. 별로죠. 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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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그래서 닭갈비로. 그리고 다음은 그 다음 주는 춘천 쪽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아, 네, 괜찮죠. 좋죠. 춘천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닭갈비 해 먹는 걸로. 아, 좋죠. 네. 춘천. 혹시 만약 별님들 중에 진짜 춘천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은 한번 또 추천 좀 해주시고. 내가 볼 때는 이거 듣고. 거기로 가서 기다릴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괜찮다. 네. 여러분 춘천 가서 기다리세요. 아, 네. 다음 거기, 주는 춘천입니다. 네. 네 사연 또 장소 추천 또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마무리를 또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네. 마지막 노래 마지막 노래를 한번 또 듣고 네. 저희가 퇴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 퇴근길에는 요 노래가 딱이에요. 아 네. 가야죠. 이거는 사실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없는 노래인데 맞아요. 우리 슈퍼주니어도 사실 이거를 이제 콘서트장에서 하게 되면 네 진짜 막 미친 듯이 뛰는 그런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슈퍼주니어 여러분들, 네, 네 너무나 좋아하셨던 그 곡이고요. 슈퍼주니어 네. 저희 디스코 드라이브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 저희는 네.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데니는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안 데니 안 데니 집에 무작정 네 발의 거리는 마치 너에게 빨리 가란 듯 막히는 줄 모르고 가슴이 가슴이 하는 대로 하겠어 내가 사랑하니까 머뭇거리지 않아 널 만나고 싶어질 때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던 내 하루 그리움들은 달아오른 엔진 굉음에 묻어버리고 볼륨 서서히 멈추긴 늦은 것만 같아 단 한 번일지 모를 사랑이 나에게 온 것 같아 모든 게 지치고 힘들던 날에도 너에게 가는 길 위에 내 모습 마치 꿈 이룬 사람처럼 내딛는 발걸이 자 다시 끌려 벌써 핸들을 잡았어 떨려 하나 둘 셋 서면 저기 저 멀리 그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대체 혹시 이 길의 끝에 네가 서 있을까 쓸데없는 고민 따위 다 버리고 빨리 축제 둘만 축제 시작하고 싶어 RPMO 사랑이 바꿔버린 한 사람
알피모. 심지어 이게 녹음하던 날에 그 윤종신 선배님이 네. 현장에서 랩을 야 여기 랩을 한번 너네가 써보는 게 어때서 녹음하기 전에 신동이 형이랑 저랑 어디 거의 옆에 무슨 골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상의하면서 썼던 그래서 녹음 직전에 써서 했던 네. 랩이에요. 이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축제 밤 너에게 달리는 나의 사랑 멈추긴 늦은 참 이런 가사를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약간 좀 신나는데 감성이 약간 있고 모든 게 지치고 힘들던 날에도 너에게 가는 길 위에 내 모습 마치 꿈 이룬 사람처럼 내딛는 발걸음 라라라라 Bye-bye.